아, 이제 피부 좀 어떻게 커버 좀 해볼까? 아사야, 일로 와봐. 이대로 나갈 순 없으니까. 아사야. 네? 너는 뭐 커버할 것도 없다. 아이, 이거 살짝 발라주자. 이거 안 바른 것 같이 그냥. 편의도 좀 줄까? 어, 좀 줘. 이게 뭐예요? 이거 약간 되게 라이트한 파운데이션 같은 건데. 어. 가볍지? 응. 조금만 펴주지. 선생님, 그거 뭐예요? 이거 컨실러인데 이거 원래 전에도 썼던 거거든? 근데 새로 나왔네. 요새 서핑해서 기미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럼 언니랑 언니 좀 저기 좀 해드려. 네, 출근 룩 좀. 네. 오늘도 스타일링 할 거예요? 네, 오늘 아까 그 마음에 드셨던 거 좀 있으세요? 없어요. 큰일이네. 리허설 때는 진짜 멋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리허설이 제일 찐인 거 아시죠? 맞습니다, 저도. 리허설, 많이 사복 배워갈게요. 패션, 그치? 리허설 때 이제 착 길을 딱 잡아야 되거든요. 딱 에너지를 착. 어, 좀 그래요. 맞아, 절대로 맞아. 그냥 안 올라가요. 맞아. 그치? 네. 그런 게 있지. 맞아요. 근데 이걸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김완산한테 배웠어. 내가 합창단 때 완산 씨가 리허설을 하는데 이런 동그란 안경 까만 거에 까만색 이런 탑을 입고 까만색 그냥 약간 바지를 입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리허설 때 그 가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맞아, 맞아. 맞네. 이게 또 이렇게 리허설 할 때 이제 다른 가수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리허설 때도 뭔가 그 있어. 네, 딱 이렇게 하고 오면은 그 인상이 좀 오래가더라고. 오래가. 맞아. 그리고 또 자기도 기운을 받거든. 사람들이 어. 멋있게 맞아. 보는 그 눈빛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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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맞아, 걸로 맞아. 그날의 어떤 에너지를 딱 정돈시키는 거야. 왜냐면 무대에서는 내가 제일 멋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그런 거 있어. 맞아. 좀 부탁드릴게요, 리허설 때도.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리허설이요. 아, 진짜. 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건우 씨, 완선언니 아이템도 좀 보여드려야죠. 거기 와이드 해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예. 좋아. 되게 마음이 편하지. 편해. 그래서 나 지금 제가 일부러 더 와이드한 걸로 준비한 게... 땡큐, 땡큐. 가시죠, 가시죠, 고고 씨. 아, 근데 왜 따라다니는 거야? 예, 아니, 저 지켜드려야 돼요. 옆에서 뒤에서 누가 혹시라도. 아, 그럼 앞에서 막아줘야지. 뒤에서. 앞에는 더 강력한 무신 분이 계셔가지고. 인생 거 하나 찍고 가요. 아, 좋아, 좋아, 좋아. 한 프레임 안에 우리가 모두 담길 수 있을까? 다 찍을 수 있어?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 생각보다 넓네. 그러네. 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여러분 잠시만요. 사 들어오세요. 언니 이리 더 와요. 자, 한 번 더. 한 번씩 더 들어와요. 네, 지금. 아사야 단장 맡은 거야? 아, 아닙니다. 렛츠고. 들어가시죠. 아니야, 좋아, 좋아. 아니, 순서 좋아, 좋아. 예민해. 결국 또 찼다. 근데 광양은 광양 불고기가 유명하죠? 어, 맞아. 불고기 진짜 어, 맛있어. 광양 불고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불고기에 된장찌개. 오늘은 관객들 사연 받아가지고 그 사연을 일일이 다 읽어보고 전화를 해서 초대한 거래. 아, 근데 진짜로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 10만 명 중에 여수에 계신 분들 찾아뵌 거고 사실 오늘 광양에 계신 분들 찾아뵈면 좋은데 그 공연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저희가 전화로 이분들께 한번 오늘 오실 수 있는지. 아, 급초대. 이분들은 저희가 전화할 거라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아, 그리고 제작진이 전화 올 거라고만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전화하는 거예요. 우와, 그럼 만약에 화사 공연 보고 싶어 했는데 화사가 전화 오면 진짜 선물이겠다. 어, 진짜. 강영일님. 어, 51세시고요. 어? 마마무에 빠져 서울로 상경한 딸내미가 보고 싶네요. 어머, 어떡해. 웬일이야, 웬일이야. 화사님께서 공연에 초대해 주시면 당당하게 딸에게 광양으로 내려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겠다. 야, 이거 왜 눈물 나? 그냥은 안 내려오니까 화사 보러 내려오라고. 아, 그걸 좀 혼내줘, 그 부분은. 네, 알겠어요. 그 부분을 좀 혼내줘. 아, 아버지.
아버지. 여보세요? 예예. 딸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 화사입니다. 예? 저 화사예요. 화사요. 네. 화사요. 화사요. 네, 따님의 아시아. 마음을 빼앗아간 화사입니다. 아, 저희 작은 딸이 진짜 푹 빠져 있습니다. 아 진짜요? 푹 빠져 있습니다. 네네네. 아 저희가 오늘 이번에 광양에서 지금 콘서트를 하는데 근데 그게 6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따님 같이 오면 되겠다. 오늘 같이 올 수 있을까요? 초대만 해 주신다면 아이가 서울에서 빨리 빨리, 빨리 연락 그 빨리 지금 right 빨리. Now. 아버지 지금 빨리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6시까지 꼭 와주세요. 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은미님 32살 다가오는 4월 25일이 둘째 출산 예정일입니다. 곧 육아 전쟁에 들어가는데 둘째 낳기 전에 힐링하고 싶어요. 안삭이지만 효련이 텐미닛 들으면서 아. 진짜 잘 흔들어 제낄 수 있어요. 아. 제가 25일이면 지금 나와서 흔들어 제껴도 되는 건가? 허니야 일주일 남고 흔들어 제낄 수 있어? 흔들다가 애기 낳는 거 아니야? 흔들어 제낀 다음에 오히려 아 오히려 10분 만에 또 출산을 할 수 있어. 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 시기거든. 여보세요? 네. 홍은미님? 네? 홍은미님. 아닌데요. 아 김재희님이다. 김재희님 누구야? 보아야 하사야. 다시 그 다시. 미안해요. 여기 이름 써있잖아요. 우리 웨딩. 웨딩이고 이건 출산이잖아. 그 다음 판에 하나 더 있어요. 아 두 개 있네. 그럼 어떻게, 아 다시 걸어. 여보세요? 김재희님? 네. 아 방금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끊어서 죄송해요. 저기 여기 저기 김태호 PD님 군단의 작가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댄스 가수 유랑단 작가인데 메인 작가인데요. 네. 오늘 혹시 공연 보러 오실 수 있는지 사연 신청 받아서 전화드렸어요. 네, 보러 갈 수 있어요. 네. 스몰 웨딩 하신다고? 네, 맞아요. 효리언니 따라서. 맞아요. 아, 왜 스몰 웨딩 하고 싶으세요? 효리 언니가 결혼식에서 맥주 마시는 거 보고 완전 반했거든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신부 이효리. 감사합니다. 아, 에코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다음으로 반지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랑 손 꼭 붙잡고 공연장으로 오세요. 기다릴게요. 아, 진짜 안 것 같아. 난 줄 알았죠? 네. 티나, 티나. 목소리가 티나. 너무 티나. 제이 씨. 결혼식 입장곡이 텐미닛이라고? 웬일이야. 대박. 대박. 제이야, 그럼 이따 와가지고 언니랑 한번 흔들어 제껴보자. 못 쉬겠다고. 이따 만나. 남편이랑 꼭 와. 안녕. 아, 그렇게 좋을까. 아니, 근데 귀여워. 신부 입장곡 웬만하면 클래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잔잔한 거 저기 조신한 걸로 가는데 솔직하시다. 그러니까요. 아, 저 약간 울컥하는데요. 근데 사실 MZ세대가 이렇게 감동하고 이런 거 잘 없다고 하던데. 아니, MZ는 인간 아닌가요? 감동할 때 감동. 저 왜? 아, MZ지 AI가 아니니까. 그쵸? MZ, AI에 아예 안 들어가니까.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저 댄스 가수 유랑단 작가예요. 보아 씨 춤을 그렇게 잘 추신다고. 그때 한 20년 전이어가지고. 아, 남편 유혹할 때 자주 부르는 엄정화님의 배반의 장미 듣고 싶어요. 유혹할 때. 댄스 가수 유랑단인데요. 네네. 제가 작가예요. 엄정화요? 그래, 엄정화다. 혹시 네. 아, 작가님 목소리가. 네. 네, 맞습니다. 김하선입니다. 목소리가 되게 그쵸? 네네.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네.